안녕하세요. 5분 세무 시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담 세무에게 빅마우스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기사는 2021년 2월 5일자 서울경제신문 1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분양 아파트 67만 가구 초과 이익 환수는 면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에 83만 6천 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80%, 약 67만 가구가량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정비 사업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정비 사업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저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의 정비 사업이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선 정비 사업이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재개발 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등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이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즉 재건축 초과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재건축 사업 등이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용적률을 기존 허용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역세권 도심 공공복합 사업은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보장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연면적 비율이 최대 한도를 의미한다고 하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장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공공 분양은 일반 분양 공급분이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나오는 신규 물량은 일반 분양 물량을 5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30, 40대 무주택 가구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한 추첨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공 분양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의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 등을 의미하며, 일반 분양이란 민간사업 아파트 등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제한 없이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급 일정이나 사업지 확보가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 기업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자담 세무에게 빅마우스였습니다.